시대로 가는 말씀계의 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자리 혁명입니다. 복지 국가의 문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문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문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정의 문입니다. 우리는 평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수함을 듣겠습니다. 머리 좀 숙여주세요. 정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꼭 투표해 주시고요. 예.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5월 9일하면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하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하면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하면서 끝내죠.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5월 9일 5월 9일 5월 9일 감사합니다. 내가 찍었지만 언제 봐도 참 감동적이에요. 그쵸? 어떻게 저 순간에 저걸 찍을 생각을 했을까? 제가 찍었지만, 언제 봐도, 지금 여러분들, 그, 화질이 원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게 원본이에요. 원본. 화질 되게 좋죠? 지금 보여드린 게 원본이라서 그 저게 화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찍은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 찾아보시면 제가 찍은 영상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제가 이 방구석에 앉아갖고 심층 분석만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심층 분석도 열심히 했지만 거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원래는 또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좀 앞에서 이제 또 밖에 나갈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요즘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안리전님이 오셨거든요. 안리전님이 오셔갖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요즘 왜 이렇게 방송을 안 들
요즘 안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좀 지쳤다고 하더라고. 그렇고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좀 광화문 옥상에서 찍은 것도 있고 그 지방선거 때 펀딩 안 해요 이번에는. 뭐 지방선거야 그 각 후보자들을 찍으러 다니는 거니까 대선은 중요했기 때문에 전국을 다녀야 되는데 지방선거는 주요 몇 군데만 다니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에는 펀딩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요즘 우리 회장님이 나 많이 우리 방송 수입 많이 늘었잖아. 아프리카 수입 많이 늘었잖아.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민키초코 좀 어서 오시고요. 제가 좀 요즘 여러분들 중에서 시사타파님 저기 뭐야 시네마을님 이거 뭐야 언제 500개? 못 봤는데? 고맙습니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고맙습니다. 레드리 트리버님도 고맙고.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요즘 현장도 좀 방송도 많이 찍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좀 지쳤어요. 솔직히. 예, 우리 식용만땅님도 고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좀 지쳐 있어요. 지쳐갖고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작은 거라도 현장에서 찍고 들어와서 심층 분석하고 좀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큰 거 아니면 잘 안 나가고 싶은 또 여기 파주까지 들어왔더니 좀 현장 찍고 이런 것들이 조금 지쳤어요. 레드 리트리버 예 그래서 좀 추석 때 푹 쉬고, 또 우리 합동 기자단 또 있거든요. 기자 톡방, 거기에서 또 좀 잡으러 다녀야죠. 좀 잡으러 다녀요. 요즘 막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선 끝나고 뭐 제가 말이 한 2, 3일 쉰다 그랬는데 사실 쉬지도 못했고, 여러분들도 대선 정권 교체하고 나서 우리가 참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됐다라고 싶었지만 저 흔들어대는 거 보면서 사실 더 신경 쓰이잖아요. 그치? 그치?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됐다 싶고 막 그랬는데 저 적폐청산을 저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도 아쉬운 게 그때의 그 촛불들이 사실상 박근혜만 심판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동시에 우리가 심판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쵸. 정확히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한국당도 심판한 건데 요것들이 교묘하게 당명을 바꾸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청산을 피해 갔어요. 우리가 진짜 그때 자유한국당도 해산하라 그러면서 사실 요구를 했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진짜 자유당까지 엎었어야 돼.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구속이 됨으로써 자유당이 면죄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가 구속되면서 자유한국당이 면죄부를 받은 것 같아. 지금 정치적인 스토리를 보면 그래서 사실 이제 정권 교체는 됐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또 거기서 지키는 것도 힘들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름 마음은 맨날 사실 제가 그 은하랑 다윤이 장례식을 사실 서울시청에서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상하게 왜 안 갔냐면 걔네들을 카메라로 못 담겠더라고. 나는 이상하게 걔네들을 카메라로 못 담겠더라고. 그냥 그래서 못 가겠더라고. 그 문자도 오고 그랬어. 뭐 여기저기 미디어 몽구랑도 통화하고 몽구씨 갈 거예요 그랬더니 몽구씨는 간대 그래갖고 그럼 몽구씨가 좀 잘 찍어줘요 그랬는데 나는 그런 거를 생방송하고 그러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물론 기록도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냥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나는 못 담겠더라고 카메라를. 예, 지금은 예 오늘 와주신 분들 예 500분 벌써 됐네요. 예 500분 벌써 됐고 예, 여러분들 방송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명박 도대체 손 안 댄 곳이 없다. 여러분들 파이시티라는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 파이시티 사건은 이것도 몸통이 이명박이에요, 사실. 그때 여러분들이 얼핏 막 이상득 여러분들 구속됐던 거 기억나시죠? 이상득이가 집에서 비서관이 7억 받았다 그래갖고,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파이시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최수중 방통위원장도 뇌물 먹고 그 운전기사가 돈 건네는 걸 찍어갖고, 양재동.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파이시티 사건도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이시티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이시티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 민키초코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이 조금 늦어졌던 게 썬데이 저널에서 얼마 전에 이 파이시티 사건을 재조명했어요. 파이시티 사건을 썬데이 저널에서 재조명을 했는데 제가 이그 기사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면들이 많아갖고 제가 파이시티 사건을 지난 사건들을 좀 다들 다시 출력을 해갖고 조사를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왜 파이시티 사건을 조사해야 되고 이명박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헤쳐먹었고 얼마나 악랄하게 그들이 이런 정권이 총동원돼서 이런 대형 게이트 파이시티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 이명박 정권의 게이트였어요. 그래서 이 파이시티 사건이 사실 이상득이까지는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몸통은 이명박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문무일 검찰총장이 파이시티 사건도 다시 들여볼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중요한 건 뭐다? 그 사건을 덮은 놈이 바로 박근혜의 마지막 민정수석이었던 최재경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재경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 뜬금없는 그 당시에 사건을 덮었던 자가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마지막 민정수석, 검찰의 칼잡이로 불렸던 최재경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어제 북한의 뉴욕에서 그 외무상이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 한 이후로 진짜 기레기들 신났어요. 뭐 전쟁을 바라는 건지 뭔지 얘네들 도대체 이게 기레기들뿐만 아니라 보수라고 불리우는 작자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선제 공격을 하라는 것인지 선제 공격을 만약에 한다 뭐 이런 참 한심해 죽겠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마음대로 미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칠 수도 없고요 북한이 미국을 선제 공격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여야 당대표들 4명을 여야 회동을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끝내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 패싱이 여러분들 됐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준비한 것 이것저것 서혜순 씨 얘기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국정원 내부 문건 보도자료로 이게 배포가 됐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국정원 정치인 교수 등 이게 국정원에서 여기 날짜 보이시죠?
어제 9월 25일날 국정원 자료를 제가 좀 입수를 해서 국정원 자료에서 MB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게 국정원 적폐청산 TF팀 보도자료를 제가 오늘 어제 발표한 건데 어제 입수를 해서 이거를 좀 들여다봤어요. 여러분들에겐 좀 알려드리도록 해요. 진짜 별게 다 있어요. 이 국정원 문건에 홍준표가 난리치는 게 여기 홍준표 이름이 있어. 여기 맨 위에 있죠. 그 외 주요 인사 국정원에서 들여봤던 인물에 홍준표, 정두원, 안상수, 원희룡, 권영세, 손학규, 정동영 이런 정치인들 한 명 한 명 한 명까지도 다 세심하게 들여다봤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그거 절대 유출시키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죠. 예. 빨리 가갖고 삭제하세요. 알겠죠? 그 공지사항이라도 좀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단신 여러분들 시작해갖고요. 1번,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홍준표 빼고 27일 내일 야당과 여당, 예, 4당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의제의 중심은 안보가 된다고, 그거 빨리 가갖고 좀 지우세요, 그거. 어? 어쨌든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 홍준표 패싱, 예, 홍준표가 패싱 가고 내일 주제는 안보라고 얘기하지만 이따가 제가 2번에서 좀 얘기할 거예요. 여야 4당 대표 자유당 패싱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조기숙 예, 교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제원과 예, 설전을 좀 벌였어요. 장제원이 망발을 요즘 하고 있어요. 장제원 평생 속죄할 사람들은 유족과 측근들이다 라고 얘기했고 예, 장제원 의원과 참여정부의 홍보수석 출신이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SNS에서 정면 충돌을 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예, 24일 그러니까 9월 24일 날 장제원이가 SNS를 통해서 노동위원 대통령의 노자만 꺼내면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죄를 지은 양 발끈하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난리를 칩니다. 이거는 정진석을 감싸면서 사실 그 장제원이가 이런 이제는 확실한 박근혜 탄핵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장제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탄핵 세력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는 버리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어차피 친박 청산이라는 카드를 꺼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친박 청산이 되면 친이라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제원은 이렇게 지금 줄서는 행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기숙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말이 통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문서답 적반하장을 몸소 실천하는 자유한국당 일원이라는 게 사실 깨달았다 다시금 깨달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이런 장제원 이런 애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한 몸통이에요. 예, 한 몸통이고 저는 오히려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자유한국당은 그래 어차피 그 박근혜 우리 정당의 어떤 대통령 출신이고였고 끝까지 같이 뭐 욕을 먹더라도 먹었는데 저는 진짜 바른정당이야말로 기회주의자들이고 더 얍삽한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탈당을 해갖고 잠시 피해서 바른정당에 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탄핵 이후 복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바른정당으로 뛰쳐나왔다가 다시 복귀한 인간들만큼 정치적인 철새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장제원 막말
우리가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선거로서 꼭 심판해갖고, 다시는 저런 인간들이, 정치권에 발 못 붙이게 하는 게 여러분들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정진석의 다분히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명박 씨의 어떤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일은요, 국감 대비라고 생각을 해요. 정진석의 노무현 대통령 자살 발언은요, 국감 대비 철저하게 계산된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감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의 어떤 증인들을 대거 신청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노무현도 김대중도 원조 적폐청산부터 하자.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도 적폐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근혜 대 김대중 노무현의 어떤 정치적으로 이념 대결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배후에는 MB가 있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죠. MB가 여러분들 그 초조하긴 초조한가 봐. 예, 일사불란하게 자유한국당이 움직이고 있죠. 정우택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된다. 지금 MB가 헤쳐먹은 돈은 조단이죠, 조단이. 그래서 어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아직도 부관참시시키면서 저들이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 노무현 대통령을 9년 동안 그렇게 무참히 정치적 타살을 가하더니 아직도 저들은 위기에 처하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노무현밖에 없다라는 게 참 불쌍합니다. 예. 예, 오늘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76.2%가 MB를 수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응답이 나왔습니다. 60대 이상과 TK에서도 수사에 찬성이 오히려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제가 여러분들 며칠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참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굉장히 급하지 않고 차근차근 잘 진행된다고 얘기했냐면 전방위적으로 청와대가 나서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저기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고소고발로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 다음에 검찰이 조사에 착수를 하고 굉장히 어떤 그 치밀하게 이때 나중에 이제 정치권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도 이명박이를 수사해야 된다라는 이런 높은 응답률을 바탕으로 그러면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이지만 부담이 여러분들 그 굉장히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민의 4명 중 3명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그리고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제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방 어떤 성향의 방이죠? 방송 제목이라도 좀 보고 들어와라. 방송 제목이라도 진보면 나가려고 했거든요.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보수예요. 알겠죠? 당신이 생각하는 보수는 수구. 수구 대 보수를 좀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지? 방송 제목이라도 이렇게 보면 진짜 보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당신이 생각하는 보수는 수구. 그래서 예,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9년은 정치검찰의 시대 공수처 빨리 설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저는요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어떤 이런 악행들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의 폐해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검찰이 사법부의 독립을 이런 삼권 분립이 잘 돼 있었다고 그러고 정말 이 검찰들이 소신 있게 정권을 감시하고 권력기관에 대해서 견제를 했다 그러면 이명박근혜도 이런 식으로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여러분들 된 거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은 저는 검찰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그 큰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검찰에서
그 정말 이런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검찰의 책임도 무시하지 못한다, 큰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검찰 개혁은 반드시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가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바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어그로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예, 건빵들 조용히 하자. 예, 건빵들 쳐 들어와갖고 니들 방송 방해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건빵들 조용히 하자. 예. 그 다음에 국민의당의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너머 한풀이 구판이다. 저는요, 그 국민의당이 정말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넘어 한풀이 구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면서 정말 국민의당에서 어떤 이용호라는 정책위원장이 맞을까, 국민의당에서도 벌써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게 박지우 의원 그 전 대표는 MB 박근혜의 나쁜 짓이 청산이 무슨 정치 보복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휘 고하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여러 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안철수라는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전혀 당 통합이나 당 장악을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용호 이런 분들은 더 이상 호남의 정치인이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 MB의 국정원, 그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에 전방위 여론 조작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저기서 이제 밝혀지는 것들이, 어제도 제가 국정원에서 변희재 씨가 참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 때 난리를 치고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정원 TF팀에서 적폐청산 TF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미디어워치의 창간도, 변희재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창간도 국정원이 도와줬고 광고 지원까지 하면서, 정말 미디어워치의 창간 및 광고 수주에 직접적인 관여를 했던 게 국정원이라고 생각, 지금 문건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관리를 받던 바로 미디어워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변희재,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잘 나갔죠, 나름. 네, 잘 나갔는데, 이 사람도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번, 파이시티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거를 먼저 할까?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고 그냥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정치권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바른정당, 국민의당,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할 것이냐, 두 당의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흡수통합 될 것이냐, 이런 사실 정치권에서의 어떤 셈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둘 다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 정책적으로 안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연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놓고 어쩔 때는 국민의당과 연대하고 어쩔 때는 자유한국당과 연대하고 이런 투트랙 정법을 쓰고 있는데, 똑같이 국민의당도 어때요? 어쩔 때는 민주당과 연대를 하고 어쩔 때는 바른정당과 연대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정책적인 공조에 있어서 하나는 자유한국당과 공조를 하고 하나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 민주당과 공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각 사안별로 어떤 서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또 경쟁 시대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과연 바른정당과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바른정당과 어떤 그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국민의당이 자꾸 민주당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어떤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투트랙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아까 여러분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를 빼고, 그쵸? 홍준표를 빼고 내일 4당 대표와 만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뭐 입원을 해버리고 있네.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4당 대표 중에서 홍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딱 생각은 뭐죠? 탄핵 연대 세력들과 또다시 그치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한마디로 탄핵 연대를 할 때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뛰쳐나온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왔던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이런 4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홍준표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뭐 1대1 회담을 하자 그러는데 굳이 청와대에서 저 적폐 청산에 어떤 그 방해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굳이 끌어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만나는 것은 우리가 탄핵 전에 그때는 분명히 바른정당의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당, 정의당, 민주당이 합심을 해서 탄핵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일 자유한국당이 패싱의 의미는 박근혜 탄핵을 했던 연대들이 모여서 내일 회담을 한다 그런 의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얘기하고 파이시티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게 좋겠죠? 예, 여러분들 요즘 자유한국당 하는 짓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유한국당 하는 짓을 요즘 보면 쟤네들을 왜 해체 못 시켜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잡나라는 우리 민주세력들이 스스로 어떤 자괴감에 빠지고 참 지금 탄핵 때 같이 자유당을 해체시켰어야 된다라는 말들이 진짜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국감을 앞두고 있는 다음 달 12일이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이명박의 호위무사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권의 실세였던 정진석이가 정무수석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조사하다 보면 정진석이가 연루가 돼 있지 않다는 보장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명박 후임무사로 자처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에 동조하는 세력이 아니라 본인들이 적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홍준표의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우리 자사형님, 아들넷맘 팬님, 그리고 89님 감사드리고 우리 장발장님 구독 고맙습니다. 홍준표가 스스로 적폐 세력이라고 자인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적폐 세력을 뭐 청와대에 뭐 초청을 하고 그럽니까? 적폐 청산 하면서 무슨 적폐 청산을 뭐 초대합니까? 스스로가 자기네가 적폐 세력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시간을 우리가 좀 되돌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명박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떠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장로다, 대형교회의 장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어떤 종교인의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진짜 대한민국 적폐의 근본 뿌리는, 저는 우리가 맨날 정치인들도 욕하고 그러지만 대한민국 적폐의 근본 뿌리는 대형교회의 목사들이에요. 이 대형교회의 목사들이 결국은 신도 100만이니 뭐 200만이니 이런 어떤 숫자로 밀어붙여갖고 정치권을 압박을 하고 그 정치인들과 함께 자기네 이익을 사유화시키는 이런 나쁜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대한민국의 적폐 중에 적폐라고 저는 정말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대형교회에서 여러분들 연설이나 그 강의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요. 권력자와 재벌을 찬양하고 결국은 그들의 어떤 목사들의 여러분들 그 연설을 들어보면 권력자들과 재벌을 찬양하고 결국은 그 많은 그 목사의 어떤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신도들을 한마디로 세뇌시키는 거야. 그러잖아.
어? 결국은 이 종교라는 게 무한한 그 믿음으로 결국은 그 신도들을 세뇌시키는, 결국 세뇌시켜서 그 신도들은 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 지경으로 만들어서, 저는 진짜 우리가 적폐청산의 그 중심에는 우리가 종교, 정치인들이 종교하면 선거 때 자기 지역구 그리고 투표 그런 것 때문에 종교인들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의 근본은 대한교회의 목사라는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그쵸? 우리가 맨날 정치권 비판하고 하는데 결국 그 정치권 뒤에서 그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것들은 신도수 갖고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대형교회의 이 목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 대형교회의 조용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교회도 세습화하고, 어? 그리고 교회의 목사들은 세금을 포탈을 하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적폐 중에 적폐는 정말 이 대형교회의 적폐 목사들, 우리가 꼭, 더 이상, 그, 진짜, 정치권 비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정치권을 뒤에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 대형교회의 목사들, 신도들만 믿고, 우리가 꼭 적폐청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종교인 과세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어?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있는 곳에선 세금이 낸다, 세금이 발생한다며. 왜 종교인들은 예외가 되냐고. 나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들이 결국은 재벌을 찬양하고 정치권의 권력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가장 큰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개신교회 목사들, 월급 100만원 미만을 받는 정말 성직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수많은 90% 이상의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성직자들을 일부 대형교회의 목사들이 결국은 정치권과 재벌과 결탁해서 그들을 찬양하고 그 수많은 신도들을 세뇌시키는, 그들이 결국은 교회의 목사가 아닌 대한민국 권력자로서의 부패에 앞장서고 있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나름은 대한민국 적폐청산, 정치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어떤 이런 적폐도 꼭 청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제가 이명박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 203일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명박이가 했던 악행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명박 정권 때 저거 혹시 기억나요? 농협 전산장애. 기억나? 농협 정산장애. 기억나지? 이때 농협이 해킹당했다. 그치? 이 농협이 해킹당했다라고 할 때 우린 다 웃었거든. 그치 않아? 디도스 공격. 그때 여러분들 그 배우가 뭐가 있냐면, 진짜 중요한 게, 희한하게 이명박이가 집권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명박이가 집권하고 나서 농협 회장이 누가 올라오냐? 바로 이명박이의 고등학교 후배, 동지상고 후배가 갑자기 농협 회장으로 올라와요. 진짜야. 이거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나는 이거 참 웃었거든. 농협이 해킹당했다, 뭐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밝혀지겠지만, 갑자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농협 회장이 동지상고 출신의 이명박이 후배가 회장으로 들어와.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돈세탁 증거인멸인데, 그게 무슨 돈이었냐? 그게 자여원 외교에서 빼돌렸던 돈이거든. 그때. 나중에 좀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때 자여원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30조 정도가 해외로 나가는 돈이 있었어요. 희한하게 부실 기업만 골라서, 아는 사람 다 아는지, 희한하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명박 정권에서 자원외교를 가만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실한 그 업체들만 골라서 자원외교를 해요, 이명박이가. 그러면 그때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 캐나다의 어떤 광산, 뭐 석유업체, 뭐
그 나라에서는 이미 경쟁적 가치가 없다 그래갖고 1달러짜리 어떤 그런 뭐 광산이나 뭐 원전 개발 이런 것들을 1달러짜리를 1조에 사오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그 당시에 농협 전산 해킹 막 이랬던 게 뭐냐면 당연히 그 왜 얘네가 자원해결에서 엄청난 돈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냐면 대통령 임기 중에 국책사업으로 실시했던 한마디로 돈을 벌라고 해외에 투자했던 돈을 날리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거든. 잘 생각해봐. 그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손해난 것을 법적으로 묻는 건 과하지 않냐라는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가장 부실한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 찾아다닌 건 뭐냐? 그럼 부실한 업체, 돈도 안 되는 업체에 가서 1달러짜리를 만약에 1조 원의 어떤 MOU를 체결하고 그 관계자들에게 대충 뭐 몇백만 불 물려주고 나머지 한 뭐 몇백억 물려주고 나머지 9천 몇억 원을 어떻게 돼? 계약서에만 1조 원이지 사실 걔네들이 가져간 돈은 1조 원이 아닐 거 아니야. 수많은 보이지 않는 돈들이 돈 세탁을 위해서 했다는 소리가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우리가 의문의 그 우리나라 국고에서 나간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한 30조가 돼요. 30조. 자원외교에서. 그 자원외교에서 제대로 집행된 돈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사자방 얘기할 때 그러잖아. 뭐 4대강 22조 플러스 10조 해갖고 한 30조. 그 다음에 자원외교 30조. 방산비리 뭐 40조에서 100조. 이런 얘기들 하잖아, 여러분들. 그치? 그게 뭐야? 그럼 자원외교 30조가 나갔어. 그 돈 다 어디 갔겠냐고.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다시 이명박 통장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잠시 전산이, 왜? 입출금 내역이라도 어떤, 결국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농협의 뭐, 디도스 공격 해킹을 얘기할 때, 이명박이 측에 돈이 오고 간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의심들이 많았어요. 그때 잠시 동안 그 전산장에 그 다음에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명박이의 오갔던 돈 내용들을 삭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게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 결국은 그 막대한 30조 원의 국민열세가 자원외교를 가장해서 외국 기업으로 빼돌려서 한마디로 외국 기업으로 빼돌려서 그 돈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 여러분들 그 결국은 농협의 전산을 이용해 먹고 희한하게 마침 농협의 회장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동지상고 이명박의 후배였던 사람이 취임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발견된 사건이냐면 어떤 그 컴퓨터 수리업자가 어떤 보수단체의 컴퓨터를 수리하던 중에 그 보수단체 컴퓨터에서 농협 해킹 파일 내용이 그 파일이 있는 걸 발견하고 이게 세상으로 나왔던 거예요. 처음에 컴퓨터 수리업체가 보수단체를 컴퓨터를 수리해주는 과정에서 이상한 파일이 있어갖고 봤더니 이게 농협 해킹 파일이 있던 거야. 그게. 그래서 이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일이 됐고, 그 어쨌든 사람들이 자원외교는 국책사업이라서 처벌이 안 된다는 어떤 이명박과 그의 부역자들이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명박에는 손을 안 댄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따가 제가 준비한 파이시티 좀 나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계속 뭐라고 하죠? 정치 보복이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꾸 이것들이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들고 나오니까, 그치?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명박근혜를 어떤 올바른 대통령, 그리고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문재인 정부를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또 비판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의세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의세욱이다라고 얘기할 때 정치 보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요. 맨날 그런 분들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면, 보복이라는 거에 뭘 여러분들이 보,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어? 정치 보복은 쉽게 얘기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그렇잖아. 죄도 없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뒤집어 씌워갖고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게 사실 그게 여러분들 정치 보복인데, 지금 이명박이는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치 보복이 아니라 이명박이가 했던 범죄 사실이에요. 범죄 사실. 그때는 대통령이어서 형사사건에 소출을 받지 않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 것뿐이지, 지금은 이명박이는 자연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 여러분들은 과거에 잘못된 그 죄를,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는 만약에 잘못한 게 발각되면 심판받잖아요. 이명박도 똑같은 거잖아요. 어?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이가 재임 시에 불법적으로 죄를 지었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가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런 사실들을 밝혀내고, 결국은 죄를 지으면 대통령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들을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의 세우기다, 그쵸? 그렇게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MB가 드디어 입장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예, MB가 드디어 2, 3일 안에 입장을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MB가 밝힐 입장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MB가 입장문을 발표한다 그러면, 저는 지난 5년간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다했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나? 어? MB가 어떤 입장을 발표할까? 지금 모든 나를 향하고 있는 의심은 이거는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걸로 맞설까?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MB 측근들도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이의 침묵이 사실상 여러분들 오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명박이 분명히 또 이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또 그 소리 할 건가요? 그쵸? 이명박이 할 줄 아는 소리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다 거짓말인 줄 아시죠? 그때는 니네가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때는 니네가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줄 알았어도 니네가 그걸 물타기로 했는데, 이제는 MB는 솔직히 제가 늘 저번 주부터 주장하는 MB는 출국금지부터 시켜야 돼요. 저 주새끼 지금 해외에 은닉했던 돈이 수십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MB는 일단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출국금지 시키고, 저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MB 측근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국가정보원의 기밀자료까지 동원해서 까발리면서 그러면 나만 할 정부가 없을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명박 씨 2012년 대선에서 NLL 문건 깠던 새끼들은 누구죠? 그거는 국가의 진짜 기밀이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TF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이거는 국가 기밀도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 기밀도 아니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 블랙리스트 만든 게 국가 기밀인가? 그거는 이명박에게만 기밀이겠죠. 이거는 국가적인 기밀이 아니겠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제가 잘못됐나요? 그쵸? 문학의 블랙리스트나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죄를 지은 이명박이한테는 숨기고 싶은 사실이겠지만, 다분히 이거는 국가적으로 기밀이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이명박에게는 기밀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국가정보원의 어떤 적폐청산 TF에서 발견되고 있는 국정원의 자료들은 이거는 국가 기밀이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MB가 여러분들 부글부글 끓고 있대요. 조만간 입장 발표를 하면, 과연 어떤 입장을 얘기할지 또 뻔뻔한 서해순 씨 꼴 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MB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서혜순 씨도 사실 어제 그 손석희 인터뷰 안 하느니 못했거든요. 나름 자기가 준비했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 저도 어제 방송 제목이 악마를 보았다라고 저는 썼어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사들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너무나도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 대부분 많은 그 방송을 시청했던 분들이 어떻게 자식, 죽은 자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웃을 수가 있나.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논리적인 모순들을 얘기하는, 어떻게 자기 딸을 장애우라고 얘기하냐. 제가 어제 그 방송을 보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자기 딸을 장애우라는 표현을 쓸까라는 얘기들을 했고, 제가 어제 방송을 보고 나서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떤 심리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도 굉장히 어떤 불안 증상을 보이고 그랬다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여러분들, 어제, 서혜순 씨, 말하는 것 중에 참 이상한 게 있었던 게, 우리가 좀 놓친 게 있어. 뭐가 놓친 게 있냐면, 다시 여러분들 복귀를 몇 번 해봐도, 김광석 씨 죽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김광석 씨 죽음 얘기할 때, 119 연락 시점이 50분이 지나서라고,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밖에 나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50분 동안 인공호흡을 해? 이건 말도 안 되거든. 50분이 지나서 경찰 119에 신고한 것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서혜순 씨가 응급처치를 했다 그랬어. 응급처치를 했다 그랬어. 김광석 씨를 보고. 숨을 안 쉬니까 응급처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 그까지는. 근데, 서혜순 씨가 여러분들 어제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냐면, 내가 보면, 서혜순 씨가 어제 나는 내가 범인이고 우리 오빠와의 공범이다라고 나는 실토했다고 생각한 게, 오빠가 1층에 살고 있었다 그랬지. 잘 생각해봐. 오빠가 1층에 살고 있었다 그랬는데, 오빠가 119 대원들과 반바지 차림으로 같이 올라왔다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게 말이 돼? 1층에 오빠가 사는데 오빠는 119 대원들과 50분 후에 반바지 차림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는 오빠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119가 오기 전에 오빠는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는 거,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얘가 감추고 싶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오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걸 자기도 알잖아, 서유순이가. 지금 서유순이가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해서, 현장에, 서혜순 씨의 오빠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심을 자기가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면 의도적으로 말도 안 돼. 잘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서혜순이야. 밖에 나갔더니 남편이 죽었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119에 전화하거나, 경황이 없었다 그랬잖아. 1층에 뛰어 내려가서 오빠를 부르는 거야.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알려야 되는 거야. 내 말이 틀렸어? 1층에 오빠가 있는 게 뻔히 알면서 50분간 119에 전화하고 이러고 있었어? 이거 말도 안 되거든. 당연히 가족들 부르고 119에 전화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난리가 나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 이게 말도 안 돼. 근데 서혜순 씨가 어제 내가 이렇게 한들 때 보니까 이런 말을 해. 어떤 말을 한다? 막 응급처치를 하고 경황이 너무 없었다고 그냥 다 넘기는데,
그럼 오빠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오빠는 1층에 살았는데 119와 같이 올라왔다 그랬어. 그치? 그 말도 안 되잖아. 1층에 오빠가 있다는 걸 아는데 119가 도착할 때까지 오빠는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서 있으니까 알리지도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어제 왜 그런 얘기를, 그리고 서혜순이가 무리수를 두면서 했나. 서혜순이 느낄 때는 그 현장에 오빠가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오히려 이런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게 더욱더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50불이나 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 소름 끼치는 영상을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김광석 씨가 사망한 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김광석 씨가 사망한 지 3시간 지나고, 잘 보세요.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김광석 씨가 사망한 지 3시간 지나고 김광석 씨가 세브란스 영안실로 갔을 때 그 당시에 서혜순 씨 인터뷰 영상이야. 봐봐. 그냥 실수예요. 그냥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야. 그냥 실수예요. 그냥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저 때는 그냥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 실수다. 뭘 실수했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냥 실수예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얘는 어제 JTBC 뉴스룸에 나와서는 뭐라 그랬어? 자다가 밖에 나가 보니까 의자에 이러고 계단에 이러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렇잖아. 계단에 누워 있길래, 계단에 누워 있길래 자기는 들어가서 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저 때는 서혜순 씨가 29이었고 세브란스 영안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실수였어요? 술 먹고 장난하다 그랬어요. 좀 말도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서혜순 씨 저 문제는 의혹만 더욱더 증폭시켰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NBA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그리고 여러분들 NBA 얘기하다가 갑자기 서혜순 얘기가 나왔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저번 주에 유인촌 얘기를 했잖아. 제가 저번 주에 유인촌이도 MB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3년이나 했던, 블랙리스트를 몰랐을 수도 없고 블랙리스트에 관여 안 했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 어서 오시고요. 유인촌이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자기가 변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MB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분명히 유인촌도 저는 이걸 잡아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지금 유인촌이 장관하던 시절에 여기저기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요. 피해자들, 당한 사람들은 기억해.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한 사람들은 기억하는데 가해자는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유인촌이는 분명히 여기저기서 그 당시에 숨죽이고, 모두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그 진짜 이 유인촌이의 뻔뻔함, 적어도 유인촌이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적어도 문체부 장관 3년이나 했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문화계의 어떤, 자기도 연예인 출신 아니야. 그러면 그런 연예인 출신들의 어떤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적어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제가 그래갖고 저번 주에, 이거 참 타이밍이 희한한 게, 내가 이 유인촌도 수사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문화계에서 어떤 그 유인촌도 수사해달라는 제보가 나오고, 이 유인촌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김성주 얘기 한 번만 할게요. 주진우 기자가 여러분들 주진우 기자가 김성주를 좀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성주는 그럼 왜 욕먹는다고 생각하세요? 김성주 전 아나운서는 여러분들 왜 비판받아야 마땅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김성주 전 아나운서는 왜 비판받아야지 마땅한다고 여러분들이 파업증에 가서 앵커를 함? 기회주의? 그치, 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중요한 것은 김성주의 와이프의 오빠,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성주의 매형이, 그러니까 자기 누나의 그러니까 매형, 와이프의 오빠가 아니라 자기의 매형이 MB 정권 때 언론 담당관이었어요. 매형이 청와대 언론 담당관이었어. MB 정부 때 청와대 언론 담당관이었는데. 지 누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진우 기자가 그 얘기했듯이 조선일보 기자였고, 어떻게 보면 김성주는 2007년에 퇴직을 해요. 김성주가 2007년에 퇴직을 하는데 MBC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올림픽 중계가 있었어. 런던 올림픽 중계를 하는데 김성주가 가장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이미 퇴사를 했지만, 퇴사를 해서 자기는 프리랜서가 됐지만 자기는 변명을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나는 MBC 직원도 아니었고 퇴사를 했고 프리랜서였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파업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MBC가 행했던 짓거리는 어떤 짓거리였냐, 바로 어용 기자들을 채용해 갖고 파업하는 기자들의 자리를 땜빵을 메꿨었어. 기억하시죠? 그때 어용 기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 막 수습 기자들 대거 뽑아갖고 빈자리를 막 메꾸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성주가 정말로 이런 비판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먼저 어떤 김성주가 1973년생인가 그래요. 좀 후배들에게 그래도 존경받는, 아무리 프리랜서라도 내 후배, 내 동료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잘릴지도 모르는 자기 직장을 위해서 저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지가 메꾸면서 지는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잘 나갔거든, 김성주. 잘 나가면서 차도 BMW로 바꾸고 그랬거든, 그 당시에. 김성주 프리랜서 선언하고 기획사에 들어가, 한마디로 매니저 붙고 막 그러면서 막 차도 매직차로 바꾸고 그랬거든. 저는 김성주 욕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위기가 자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말대로 기회주의자 같이 김성주가 욕먹는 이유는, 그가 프리랜서를 선언해서 MBC를 나간 이후에 사실상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 갖고 대신 진행을 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적어도 언론인이고 김성주가 아나운서고 MBC가 옛 직장이라고 생각에 따르면, 적어도 자기 동료들, 지금은 자기 동료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그 자리를 꿰차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짓거리들은 결국은 이제 오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머니는 빵빵해졌겠지. 그리고 결국은 배신자의 낙인이 찍혔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가장 김성주에게 아쉬운 건 뭐냐, 이명박 정권에서 언론장악에 맞서는, 어떻게 보면 동료, 후배, 선배들, 언론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후배들과 선배들을 어떤 동료해 주지는 못할 망정, 돈이 최고고 자기의 어떤 어떻게 보면 돈이거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돈만 벌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결국은 오늘날에 저런 김성주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파이시티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국감이 언제부터 열린다 그랬죠?
국감 언제부터 열린다 그랬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국감 언제부터 열린다 그랬어요. 국감 언제부터 열린다 그랬어요. 10월 12일. 10월 12일 기억하세요. 예, 추석 연휴 끝나고 10월 12일부터 국감이 열리는데, 그 이번 국감은 정말 여러분들 사상 유례 없는 국감이 돼요. 왜 이번 국감은 사상 유례 없는 아주 이례적인 국감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번 국감은 정말 사상 유례 없는 국감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 이번 국감은 재밌을 것 같아. 저는 이번 국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례적인 국감인데 두 정권을 해야 되는 거야. 사실 문재인 정권이 여태까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국감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돼. 한마디로 민주당과 어떤 국민의당 야당에서는 원래 국감이라는 게, 잘 생각해봐요, 원래 국감이라는 게 집권 여당이 굉장히 위축되는 국감이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 국감이라는 게 사실 집권 여당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국감이 돼야 되는데, 이번 국감은 조기 대선이 5월에 치러지면서 사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4개월 좀 넘었거든. 4개월 동안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을 밝혀낼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거는 뭐다? 인사밖에 없는 거야, 인사.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인사 문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이나 탁현민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거라고. 뻔해. 얘네들은 탁현민 갖고 물건 늘어질 거야. 탁현민, 그리고 조국, 그 다음에 뭐 임종석. 이렇게 갈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러면 정부 여당이 이번 국감에 더욱더 사활을 걸고 이번 국감에 정부 여당이 벼르는 국감이야? 사실 정부 여당은 국감이 진행되면 사실 방어를 해줘야 되는, 좀 정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국감은 정부 여당이 좀 방어를 해주는 국감이 돼야 되는데, 이번 이례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정부의 국감을 실시해야 되는 아주 그 이례적인 국감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명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특히 국정원 TF팀에서 나오는 수사자료, 그 다음에 검찰의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그 국정농단, 정말 이번은 오히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오히려 지금 국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됐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그리고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에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이고,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조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증인으로 실청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이변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명박도 나와라, 이병기도 나와라, 지금 현재 지금 증인 선택 문제 갖고도 엄청나게 대립을 할 것으로 여러분들 보이고요. 이에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딜레마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의 딜레마는 뭐예요? 지금 4개월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그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자칫 헛발질하면 뭐다? 박근혜 정부 거 갖고 존나 까다가, 그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짰던 거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정부는 5월 9일날 당선되고 5월 10일날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그거는 전 정권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졸라 깠더니 박근혜가 한 일이야. 그래서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딜레마가 이 어떤 추궁해야 될 게 시점이 언제인지 그거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단순하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명박의 어떤 그 친위부대인 정진석이가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을 이렇게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감 대리,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수구 세력들의 결집을 저는 사실 정치적인 다분한 의도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국감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이런 프레임으로 노무현 대통령 자살에 대해서 띄우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받은 뭐 뇌물도 재수자하자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근혜의 적폐청산을 얘기하니까 노무현을 꺼내드리면서 김대중 노무현이 바로 적폐의 원조다라는 적폐 대 적폐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게 이번에 바로 그들의 전술이다. 아, 일리가 있죠. 정진석이가 노무현 대통령 자살 사건을 꺼낸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의 어떤 이런 국감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국감은 사실상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참사에 관해서 어떤 계속 추궁을 할 테고 두 번째 김대중 노무현을 끌어들여서 원조 적폐 대 이명박근혜 적폐로 맞설라는 예, 그런 정치권의 프레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따질 게 없거든, 그렇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예, 어쨌든 요거 잠시 파이시티는 노래 한 곡만 좀 듣고 갈게요. 예, 파이시티 이 파이시티를 꼭 왜 재조사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 파이시티 문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파이시티가 왜 재조사되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정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파이시티 사건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줘요. 이 파이시티가 어디냐면 옛날에 화물 터널이었던 양재동, 여러분들 현대 사옥이 있는데 알죠? 현대 사옥 있고, 코스트코 있고, 뭐, 마트 있고, 그거 어딘지 알아요? 양재동 저 뒤쪽에 가면 현대 자동차 사옥 있고, 양재동 코스트코 있고, 그 주변이 옛날에 화물 터널이었거든. 어마어마한 금싸레기 땅이었어. 교통도 강남과 연결되는 게 가깝고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이명박이가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사업을 이명박이가 처음부터 기획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파이시티 사업을 이명박이가 뺏었던 사건이에요. 이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 양재동 화물터널 부지 개발 사업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정배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정배라는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부동산 개발 업자야. 굉장히 돈이 될 만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땅을 사들여 갖고 거기에 대단히 복합 단지를 세우고 분양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갖고 한마디로 파이낸셜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끌어다가 땅을 사고 사업을 한 다음에 분양해서 돈을 갚고 나머지 돈을 챙겨 먹는 어떻게 보면 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귀재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한마디로 부동산 개발 업자였어. 이정배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뭐냐면 원래는 1993년까지 10년간 그 일하던 대우건설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우건설에서 10년간 일하다가 1993년에는 우린건설에 스카웃되면서 전무와 부사장까지 일을 했던 사실 월급쟁이에 불과했었어. 근데 그 사람의,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런 건설업계에서 월급쟁이 일을 하다가 이제 나와서 1998년에 대우건설 출신 선후배들을 모아갖고 넥서스 건설이라는 건설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뭐 분양 어디 개발을 했는데 막 인기가 좋아갖고 여러분들 막 3박 4일 줄 서고 그런 거 기억나요? 3박 4일 줄 서고 막 그러다가 뭐 분양 대박 쳤다 그러면 이런 건설사들이 엄청난 돈을 여러분들 버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에요. 개발업자들이 큰 대규모 뭐 복합단지를 만든다 뭐 그래갖고 개발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정배라는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처음에 양재동이 이걸 구상하기 시작해요.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이 대부분의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은행에서 돈이 나와. 은행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 어디서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냐면 이 사업이 처음에 이정배라는 어떤 이 부동산 개발업자가 2004년에 이 양재동 화물터널 부지 54,400평방미터를 사들여요. 돈도 많았어. 돈도 은행에서도 얼마든지 땡길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갖고 양재동 화물터널에 54,400평방미터를 땅을 사들여. 이게 파이시티라는 사업의 첫 삽을 떤 거야, 이 사람이. 한마디로 누가 봐도 유망받는 프로젝트였어. 알다시피 주변에는 현대차 사업, LG전자 연구개발원, 코트라가 있고 농협 하나로클럽, 그 다음에 코스트코 뭐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변수가 생기는 거야. 잘 들어주세요. 어떤 변수가 생기냐? 이 당시에 여러분들 서울시장이 누구야? 이 당시에 서울시장이 바로 이명박이었어. 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이었는데 이 당시 서울시장이 이명박이었다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5년 말 이정배 씨가 저 땅을 사들여 갖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동을 걸어. 어떤 식으로 제동을 건다? 처음에는 상업시설을 허용해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부지, 얘는 54,400평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 4만여 평을 더 사들여서 개발하라는 거였어.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요 알토란 땅만 개발하면 나머지 땅이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 야산이나 이런 것까지 묶어서 서울시에서는 9만 평 정도를 더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라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44,500개 땅을 함께 통합 개발하는 조건이 붙여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이정배라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저 땅을 사들이고 개발을 하면 1조 원만 자금을 조달하면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서울시가 44,500평이라는 땅을 더 떠안기는 바람에 어떻게 돼? 자금이 더 들어가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까지? 자금이 더 들어가게 되겠지. 생각보다 자금이 더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은행에서 대출을 더 땡겨야 되겠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분양하고 이익 보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1조 원이면 될 거가 결국은 서울시가 조건부로 땅을 더 매입해서 개발하게끔 해줬거든.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러면 알겠다라고 하면서 이 개발이 시작된 거야. 그때 이제 한마디로 대출 부담이 더 늘어난 거지. 대출 부담이 더 늘어났고, 근데 어디서 이제 문제가 되냐면, 2004년에 내가 이 사람이 땅을 사냈다 그랬잖아. 2004년에 땅을 사고 빨리 착공 들어가고 개발하고 하면 2007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한 3년 정도 지으면 이 사업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인허가가 빨리 나오지 않기 시작했던 거야.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였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업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환경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거야? 2009년까지 사업 허가가 나오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 2007년이면 사업이 끝났어야 된다는 이 사람이 생각이 있었는데 벌써 은행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을 받아갖고 땅을 사들였는데 2007년이면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2009년까지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치. 이자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이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거야. 이 사람은 뭐야? 하루에도 수억 원의 이자가 쌓이고 있던 거야.
하루에 수억 원의 이자가 쌓이기 시작해. 그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이 브로커를 동원했던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허가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 정치권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로비를 하기 시작했던 거야. 이제 이해가 가죠.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과 이 시간의 싸움이었는데 인허가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 대출을 한 2조 원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10%, 2,500억 원은 정치권에다가 돈을 대기 시작했던 거야.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들 박영준 왕차장이라고 들어봤지? 이명박 정권 때 왕차장. 그때 박영준이가 왜 구속됐냐? 이 파이시티 사건 때문에 그랬던 거야. 이 파이시티 사건에 왜 박영준이 구속되냐? 그때 왕차관으로 불리면서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다가 나중에 지식경제부 차관까지 왔다가 결국은 구속이 됐는데 영포IBU인데 이게 어디서 그럼 삐걱거리기 시작하냐면 이때 시행사가 누구였냐면 대우자동차 판매와 또 하나가 어디였죠? 성우건설이었어. 대우자동차 판매와 성우건설이었는데 그때 주채권은행이 어디였냐면 우리은행이었어. 주채권은행이 우리은행이었는데 어느 날 대우자동차 판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2007년에 2008년에 들어가면서 세계 경제가 어떤 바로 금융위기가 왔죠.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전세계가 금융위기가 한번 닥쳐갖고 대우자동차 판매랑 성우종합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요. 법정관리에 들어가. 그때 어떻게 했냐. 느닷없이 그 당시에 우리은행장을 이 박영준이가 이용해서 우리은행장이 이정배 씨에게 우리은행장이 말도 주채권자가 희한하게 이정배에게 가서 200억 줄게 너 이 사업 포기해라 라고 된 거야.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받아갖고 다 뿌렸는데 너 그냥 200억 줄게 이 돈 갖고 해외로 나가라 그랬어요. 200억 줄게 해외로 나가고 이 사업을 넘기라고 로비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유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어렵지 않죠? 이정배라는 사람이 부동산 개발업자였는데 인허가가 안 나오는 바람에 엄청난 대출을 받았고 그 가운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정치권에 로비를 시작했고 이동률이라는 브로커를 통해서 이동률이라는 브로커가 누구냐? 바로 최수중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명박의 그 유기내가 있었어. 이명박의 유기내의 한 명이 바로 최시중. 박희태, 최시중, 김덕룡, 그 다음에 뭐 이상득 뭐 이런 이명박이 유기내 소속이었던 최수중이가 그래서 방통위원장을 했었잖아. 그때 이동률이라는 사람이 최수중에게 접근하면서 로비를 시작했던 거야. 우리은행이 그래서 우리은행이 어떤 짓을 했냐? 대우자동차 판매랑 성우종합건설이 시행사였는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법정관리 들어가니까 이 파이시티 자체를 한마디로 이정배가 하려고 그랬던 1조 원 이상을 남겨먹을 수 있는 이 사업을 갑자기 파이시티를 법정관리로 묶어버려요. 법정관리로 묶으면서 어떻게 시행사를 바꿔. 시행사를 어떻게 바꾸냐? 그때 포스코가 등장하는 거야. 포스코 하면 누구야? 영포라인 아니야. 그때 이상득, 최수지중, 박영준 이런 애들이 한마디로 1조 원이 넘는 이 부동산 개발을 이정배가 아이디어로 만들어냈는데 이 영포라인이 200억 줄게 너 날라가 꺼지라는 거였어. 한마디로 사업을 뺏어버린 거야. 이 사건이 사업을 뺏는 과정에서 얘는 안 뺏기려고 이동률이라는 사람을 최수진과 로비를 해갖고 정치권에 수많은 돈이 뿌려졌다는 거야. 일개 환경평가위원부터 정치 공무원들까지 엄청난 돈이 뿌려졌던 거야. 그래갖고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정열 씨는 나중에, 이정배 씨는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배임 횡령행위로 실형을 받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은행이 시행사를 포스코로 바꾸는데 희한한 게 14개 업체가 처음에 신청을 해요. 14개 업체가 이 파이시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현대건설 막 다 참여했어, 대기업들이. 근데 희한하게 무슨 이유에선지 14개가 참여했는데 포스코를 빼고 다 포기해. 포스코를 빼고 다 포기해. 그래서 포스코가 이 사업을 먹어요. 그러면 박영준 입장에서는 대우자동차 판매나 성우종합건설에 비해서 자기의 영포라인들이 이상득과 영포라인들이 있는 포스코 건설에 그때 나오는 게 그 포스코 회장 정 회장 있지. 포스코 회장 정 회장이 이 당시에 그들에서 등장하는 거야. 얼마든지 돈을 빼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그 포기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결국은 이 초대형 개발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위험에 더 많이 한마디로 초대형 사업일수록 왜 이런 정치권의 로비나 돈들이 흘러간다라는 그 부산의 LCT 그런 사업같이 초대형 사업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공무원들을 로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준양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포스코의 사회이사 안철수 박원순 그 당시에 반대를 하고 막 그랬던 사업이야. 그러니까 요까지만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시티의 그 비리가 드러났냐.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연류설이 그때 불거졌던 거야. 그때 브로커 이동률 씨의 비망록에 따르면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브로커가 바로 이동률 씨였고 이 이동률 씨는 이정배가 고용한 거예요. 이상득 의원의 여비서 계좌에서 발견된 출처불명 7억 원 기억나요? 그때 이상득 그 비서에게 통장에서 7억 원 발견됐다 그러고 이상득이 실형 살았잖아. 이게 다 파이시티 사건이었던 거야. 파이시티 사건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상득이가 사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어떤 소리까지 있었냐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누구다? 권재진. 그 다음에 권역세 금감원장. 사정당국과 금융권 핵심 인사들까지 연류설이 등장했었어. 근데 잘 들어보면 그 로비 자금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 검찰 안팎에서는 이정배 대표가 브로커 이 씨에게 줬다고 한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로비 자금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이 이동률이라는 사람한테 이정배 씨가 나중에 이 사람밖에 매달릴 사람이 없어갖고 어마어마한 얼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로비 자금을 줬더니 배달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야. 배달 사고가 10억 배달 사고를 이동률 씨가 만약에 100억을 받았으면 그 100억 중에서 10억은 자기 뭐 집에다 갖다 주고 나머지를 로비하고 막 그랬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한 2,500억 원이 정치권에 뿌려졌다는 소리도 있고 그때 여러분들 최수중이가 결정적으로 걸렸던 게 뭐냐. 최수중이에게 돈가방을 전달하는 거 사진을 찍었잖아. 사진을 찍어갖고 그 운전기사까지 이 브로커의 운전기사까지 최수중이를 협박해갖고 2억 원을 뜯어내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엄청난 돈이 뿌려졌거든. 그 1,500억이라는 진술은 나왔고 저축은행으로부터 차명으로 대출받은 돈 등을 합하면 비자금 규모가 2,500억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이정배 대표가 이미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규모는 그 당시에 1조 5천억 원에 달했고 그중 상당액이 로비를 위해 사용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을 했고 파이시티 사업은 결국 2010년 파산됐고 그리고 포스코 건설이 신규 사업자로 확정됐지만 다시 그 당시 고의 파산과 특혜 입찰 의혹이 불거지고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200억 원을 줄 테니 외국으로 나가라고 회유를 했고 뭐 이런 게 여러분들 있고 그 당시에 뭐 환경평가위원 설계심사위원 뭐 50명 중에서 23명이
로비를 받았다. 적게는 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받았다는 소리가 있었고,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건은 이명박이가 서울시장으로 시작해갖고, 서울시장에 있을 때 이 사업이 시작해갖고,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상 권력을 쥐고 나서 자기 이정배는 구속되고, 그 이정배의 사업을 결국은 포스코가 가져가고, 포스코가 시행사로서 이 사업을 영포라인이 다 해먹은 거야. 이게 영포라인이 다 해먹은 거야, 이때. 그때 그래서 엄청난 이상득, 최수중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구속됐던 이유가 이 파이시티 사업이었어. 이건 게이트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잘 봐. 이명박이가 대통령일 때 여러분들 시장 누구였어? 오세훈이었잖아. 기억나? 오세훈이가 무상급식 던지기 전까지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이었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고 오세훈이 서울시장 할 때 이 사업이 결국은 포스코의 주도하에 엄청나게 급속도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명박이가 해질러갖고 국고를 손실하는 게 한두 개인 줄 알아요? 이 파이시티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문정동 가락동 가면 가든5 아세요? 어? 가든5 아세요? 가든5? 거기 가든5, 걔네가 처음에는 이명박이가 가든5를 개발을 하면서 자랑이라고 하면서 가락동에 있는 어마어마한 뭐 물류센터를 또 만든다고 해놨는데, 이 가든5가 결국은 여러분들 최악의 실패 작품이야. 거기 지금 상가가 아예 비어있어. 처음에 거기를 무슨 뭐 공구상가, 뭐 식품상가, 동남권 유통단지로 만들어갖고 엄청나게 개발한다 그랬다가, 거기 지금 상가 입주율이 거의 없어. 거기 가면 다 점포가 비어있어요. 이것도 이명박이가 자랑거리로 내밀었던 놈이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장으로서 이명박이 마지막 작품이 파이시티야. 잘 들어보면, 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널 96,000제곱미터를 개발해서 결국은 이명박이가, 이게 뭐 이정배 대표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04년 초반이지만 파이시티가 본격적으로 현재의 모습을 사업을 시작할 때는 2005년 말부터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이명박 시장이 임기 만료 50여일을 남겨두고 2006년 5월 11일에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어떤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그랬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승인하면서 밀어붙였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생겼던 사업이에요. 근데 썬데이 저널에 결국은 이정배라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사업을 사실 이 포스코를 이용해서 이명박 정부가 영포라인을 동원해서 강탈한 거야. 이 사건의 핵심은 그 강탈당하지 않으려고 이 사람은 엄청난 정치권에 로비 자금을 뿌렸던 거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뭐 1,500억원에서 2,500억이라는 게 정치권에 흘러들어갔다는 소리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때 이명박이가 잘 봐봐, 이 파이시티 사업을 왜 허가를 해줬을까? 노무현 정부였는데. 그치? 잘 생각해봐. 이게 이명박 서울시장 2006년 집권 말기였단 말이야. 근데 대선은 2007년 12월에 있었단 말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엄청난 로비 자금이 결국 2007년 대선에서 들어갔다는 정황이 밝혀진 거지. 이 파이시티의 로비 자금이 대선에 들어갔던 거지, 대선에. 이 사건은 대선과 연관이 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로비 자금 상당수가 이명박 대선 자금으로 들어갔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때 최수진이가 걸려갖고 들어갔을 때 돈 사용 출처를 대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뭐, 언론 홍보비, 뭐 그런 데다가 썼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개인이 썼다라고 말을 바꿔요. 이명박 대선 자금으로 들어갔던 게 파이시티 자금의 흐름줄이었거든. 그때 영포라인이 다 줄을 잡고 포스터가 잡고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이명박이가 정권 잡고 나서는 오히려 이정배 이런 애들이 공금 횡령으로 구속당하고 어떤 이 파이스트의 뇌물 받은 사람들은 사실 이명박이가 몽통임에도 불구하고 최수진과 이상득까지만 올라가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근데 잘 봐요. 그때 이 파이시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누구다? 최재경이야, 최재경. 이때 최수진, 박영준은 검찰에 구속을 시켜요. 파이시티 게이트는 최수진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연루되어 있었고 당시 검찰 주변에서는 두 사람은 깃털이었고 이명박이 몸통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이상득까지는 수사를 하고 사실 이 사건을 덮었던 게 바로 최재경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검찰의 수사는 그 당시에 이상득 전 의원까지만 가서 이상득은 구속됐었죠. 파이스티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부터 본격적으로 든 사업으로 서울시장이 특혜를 주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이었고 특히 터미널 연면적보다 4배가 넘는 어떤 이 시설을 만들고 서울시장 임기 종료 50일을 남기고 확정을 지었었고 결국 이 사건은 이명박 정권 마지막에 이게 언제 터지냐 이명박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장 집권 말기에 벌어졌던 일인데 이명박이가 대통령 되니까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언제 나오냐? 2012년에 터졌던 거야. 2012년 집권 말기 이명박 집권 말기에 터졌던 사건이야 이게. 말기에 레임덕 때 터졌던 사건이고 그때 이명박 정권 말기에 돼서요 이제 그 이정배 파이시티 대표가 사업 과정에서 연루된 정권 실세인 이정배가 구속돼 갖고 이 사건이 정권 말기에 이정배 대표가 억울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로비했던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을 다 불어버린 거야. 자기가 로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불어버렸던 거야. 그때 최수진이가 8억 원을 줬다. 그 다음에 최수진이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처음에는 선거 홍보비를 썼다. 그러다가 최수진이는 그냥 인정하고 구속됐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영포라인의 핵심이었고 이명박의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박영준 차관은 결국은 이 씨의 부탁을 받고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를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에서 서울시장 말미에 이 인허가를 해주고 정권 잡고 이 박영준 차장이 했던 일은 뭐냐 각 그 공무원들을 압박을 가해갖고 빨리 신속하게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줬던 거야. 그래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결국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명박 정권 집권 초반까지 9차례 거쳐 돈을 수억 원대를 수수를 했던 게 바로 박영준 차장이 검찰에 구속됐던 이유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상했던 게 뭐냐면 당시 검찰 수사는 반쪽 수사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데 특히 박 전 차관이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선 캠프의 안국포론 파이낸시 시트 쪽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도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 운영됐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고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포스코나 영포라인 기업과는 지역 기업과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근데 최수중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돈이 이상득 전 의원과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검찰이 그 당시에 확보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정배 대표나 여러 가지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었고 대통령 후보였던 이상득과 이명박에게 돈이 전달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덮어버려. 그게 누구냐? 최재경이야. 왜? 이명박이가 개입됐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때 수사를 덮자고 했던 게 바로 최재경이었던 거야. 그래서 최재경이가 누구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BBK 2007년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이가 연루됐던 BBK 사건을 수사를 맡아서
대선 2주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명박이를 무혐의 처분해줬던 게 바로 최재경이었죠. 그래서 2008년 반면에 최재경이 어떤 놈이에요? 바로 2008년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 형 노건평 씨와 박영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기소했던 놈이고 결국 이 파이시티 사건은 그 이후에 최재경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엄청난 이명박 정권에서 승승장구를 했고 여러분들 알잖아. 최재경이가 그 BBK 무혐의 때려주고 엄청나게 잘 나갔잖아. 그래서 그 어떤 이 최재경 과연 문무일 검찰총장이 MB 측근들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개입된 이 파이시티 비리 수사 의혹을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당시 포스코 건설은 사업성만을 보고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명했는데 그 당시 포스코 건설과 의류은행 간의 밀약이 맺어진 가운데 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고 이 우리은행과 포스코 건설의 밀약이 바로 박영준 왕차관과 이명박 측근들이 단돈 200억 원의 이정배 부동산 사업 개발업자의 사업을 200억 원의 사업권을 탈취하려고 이정배 시행사 대표를 구속시키는 등 정권 차원의 비리를 저질렀던 사건이에요. 좀 어렵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해줄게요. 여태까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이정배, 한마디로 이정배 대표가 파이시티 전 대표가 양재동의 복합유통단지를 대단지단지를 부동산 개발업자가 지으려고 했고 바로 그게 파이시티였고 그게 총 돈이 1조 3천억짜리 처음에는 사업을 하고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2조가 넘는 사업이 됐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떤 난관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권에 엄청난 돈을 뿌려야만 했고 그때 이동률이라는 브로커를 통해서 서울시 그리고 그 서울시 공무원들 그리고 정권에 돈을 뿌리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청와대에 들어갈 MB가 유력했었고 MB가 청와대에서 권력을 잡고 나서 결국은 MB 측근들에게 이 사업이 MB가 2008년에 취임하잖아. 그때 이제 취임하고 나서도 MB 측근들에게 엄청난 돈을 전달했던 사건이고 그래서 그 공사비만 수조 원대의 이 돈이 거의 1조 원이 넘는 공사비 중에서 처음에 최초 시공자는 대우자동차 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인데 그 대우자동차가 그 당시에 GM으로 넘어가고 성우종합건설은 뭐 어떤 그 법정관리로 들어가면서 어떤 그 이제 좀 시간 착오가 벌어지니까 그때 우리은행이 파이시티 자체를 워크아웃 신청해버리고 경영권을 뺏어요. 이정배 대표가 갖고 있던 파이시티 자체를 경영권을 우리은행이 뺏어서 이 경영권을 포스코에 넘겨준 거야. 포스코에 넘겨주면서 이명박의 영포라인과 이명박 측근들이 다 헤쳐먹은 사건이에요. 이게 거기에 주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박영준 차관이었고 왕차관. 그 다음에 이 이동률이라는 브로커는 최수증이랑 고향 선후배 사이로 발이 넓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동률의 중재로 어떤 뭐 그 처음에 이제 로비가 시작돼갖고 MB의 최측근들까지 정권 실세까지도 올라갔던 사건이고 그 여러분들 최수증이가 누구야? 경북 포항 출신 서울대를 나와 동아일보를 거쳐 이상득이와 절친으로 6인의 멤버로 이명박 정권 창출에 힘쓴 사람이었고 결국은 이명박 정권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결국은 언론장악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고요. 결국은 이 사건은 정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오늘 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명박이 이렇게 치밀하고 쪼잔했던 새끼야. 지가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도 이거 돈 될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시켜주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오히려 이게 돈 될 만한 사업에 그 이정배 파이시티 대표로 구속시키고 그거를 200억 원 주게 우리은행과 포스코가 긴밀한 MOU를 체결해갖고 사업권을 뺏어갖고
결국은 이 사업을 영포라인과 이명박 측근들이 다 해먹었던 어마어마한 정권 차원의 비리의 사건이었어요. 그때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이상득까지만 이게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때 이명박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미 검찰의 진술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명박, 이상득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증거들이 나오니까 사실상 이 사건을 덮었던 사람이 바로 최재경이다. 박근혜의 마지막 민정수석. 그래서 이 사건은 과연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건은 반드시 한번 들춰봐야 되는 사건이고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국내에서 벌어졌던 영포라인 여러분들이 말만 들으면 영포라인 영포라인이 4대강 담합과 동시에 이 대형 프로젝트 건설 사업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헤쳐먹었고 그 새끼들을 아직도 법에 처벌을 받지 않고 이 중심에도 몸통이 바로 MB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깊숙이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있었고 이명박이가 서울시장 시절에 허가를 해주고 정권 잡고 나서는 뺏으려고 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설명이 좀 부족해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만약에 좀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보세요. 파이시티 사건이나 파이시티 이명박, 파이시티 최수진, 파이시티 박영준 이런 거 치시면 여러분들 자료가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어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어떤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서로 먼저 도발했다라는 거였어. 선전포고했다 내용이. 오늘 일제히 대한민국은 막 물건을 뭐 사재기를 뭐 부추기는 듯한 어떤 이 기레기들의 발언들을 보면서 그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북한의 어떤 미국이 그 죽음의 백조라는 어떤 그 폭격기가 어떤 그 정말 위협적으로 북한의 영공을 뭐 드나들 정도로 근접으로 막 비행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나왔었죠. 그때 북한은 가만히 있었죠. 북한은 가만히 있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북한이 어떤 그런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면 북한의 위협을 느끼면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 당연히 여러분들 북한이 반응이 없었다는 건 뭐야? 북한이 반응이 없었다는 건 뭐지? 북한도 독자적으로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북한도 저런 미국의 어떤 그 전투기가 만약에 영공을 침공한다 그래서 북한이 자의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아무리 김정은이 또라이고 그래도요 다 이런 군사적 대응에 관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와 상의를 해요. 북한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이런 군사적 대응 문제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상의를 했을 것이라는 게 바로 국정원의 추측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무대응으로 있었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유엔 미국 뉴욕에서 어제 그런 연서 어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한 거고 미국에서는 어제 연설을 보면 그 기자회견을 보면 미국이 북한을 먼저 선제 공격을 시사했다 이거고 미국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지금 받아치고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북한은 아니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은 선전포고가 아니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게 지금 북미 간의 현실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 한반도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온몸으로 이 전쟁을 막아내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하게 북한에게 대응하라는 것이 군사행동을 하라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자칫
어떤 이 수구 세력들의 강경 대응에 응해서 우리가 어디 북한 쪽에 뭐 포라도 발사하게 되면 이 새끼들 180도 태도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도 없이 전쟁에 버금가는 행동을 했다? 이건 탄핵감이다 그러면서 이 새끼들 여러분들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을 대통령을 억제할 여러분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마치 당장이라도 제압을 하라. 이거 진짜 정신 나간 새끼들인데 지금 많은 어떤 이 정신 나간 기레기들이 북한이 미국을 선제 공격한다고? 여러분들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 한반도 문제를 볼 때는 미국이든 북한이든 선제 공격을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이든 북한이든 지금 선제 공격을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봐봐요. 뭐 죽음의 백조, 전략무기, 폭격기, B-1B 폭격기 왔다 갔다 해요. 뭐예요? 그냥 시위하는 거예요. 한반도 긴장감 고조시켜갖고 걔네가 얻을 수 있는 최첨단 무기 팔아먹고 최고의 긴장감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 미국이 대가리 총 맞았냐? 혹시나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격추될 수도 있는 자기네 비행기를 진짜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고 싶으면 그냥 본토나 오키나와에서 미사일 때리면 끝나. 제 말이 틀려요? 응? 북한이 무슨 지금 야 미국이 최첨단 인공위성에서도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시대인데 뭐하러 굳이 북한까지 근처까지 비행을 하면서 그거는 그냥 위협하는 거거든. 굳이 미국이 진짜로 북한을 치고 싶으면 저렇게 안 해. 그냥 태평양 함대에서 그냥 미사일 몇 발 발사하면 그냥 북한 초토화돼. 그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미국을 선제 공격을 한다고? 말 같은 미국의 폭격기가 떴다고 전쟁 난다고 호들갑더러? 정신들 좀 차려 이 새끼들아. 진짜 전쟁이 나는 것은 소리 없이 일어나. 진짜 전쟁은 소리 없이 일어나. 저렇게 무력 시위, 무력 도발하는 것은 서로 북한이나 미국이나 서로 지금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뭐 미국의 이라크의 후세인 같이 그냥 사막에서 폭격 몇 번 하고 끌고 올 수 있는 한반도의 상황이 아니야. 한반도는 남과 북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남측이나 북측이나 둘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런 것도 그렇고 결국 한반도의 전쟁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면 미국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동맹국가로서 개입되듯이 북한도 중국과 동맹이기 위해서 자동 개입되고 이거 누구보다도 누가 모를 것 같아?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비행기가 뜬다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시켜갖고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한미 FTA. 한미 FTA 그리고 미국의 최첨단 군사 무기 이런 것들 사실상 그 다음에 사드 배치 동북아 패권 결국은 북미 협상이라는 것을 사실상 수교해주면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하고 있고 그 평화협정을 맺으면 사실 북한의 핵은 자연스럽게 핵사찰도 받을 테고 핵을 동결하거나 폐기하는 게 뻔한데 미국은 안 해주잖아.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북한이 고립되기 시작한 것은 냉전 시대 이후에 대한민국은 소련과 그리고 러시아,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수교를 맺으면서 사실상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지만 사실상 냉전 시대의 종식이 90년대에 북한이 가장 고립되는 시기였다. 그때 북한이 가장 요구했던 게 미국과의 북미 수교였는데 미국은 단호히 북미 간의 북미 수교를 거절을 했었다. 이유는 뭐냐?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만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줘갖고 어떤 이 동북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의 축인이 이런 발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었던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지금 한반도의 정서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저렇게, 정치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저렇게 대북 군사 옵션을 얘기하고 계속 강경 발언을 하는 건 뭐다? 국내 정치의 입지가 취약하기 때문이야. 한반도의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와의 밀양, 이메일 사건 등, 굉장히 정치권으로부터 탄핵 위기에 트럼프는 현재 지금 쏠려 있고, 이런, 결국은 아베는 이 틈을 타서 노리고 있는 게 뭐야? 군국주의, 제국적 개헌을 통해서 다시 전쟁 범죄자들의 오명을 벗어서 다시 제국주의의 부활을 꾀하는 게 바로 아베의 속셈이야. 그래서 아베는 실리를 챙기는 거고 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뜯어고쳐서 자위대가 아닌 국군을 자기네 군대를 보유하고 싶고 언제든지 해외 파병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국과 똑같은 어떤 그 경찰 노릇을 하고 싶은 게 바로 일본의 그 욕심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도 공격을 하는 순간 지도상에서 사라진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 늘 얘기하지만 북한의 무기는 자기네 정권 체제 유지와 자기네들의 어떤 그 미국으로부터의 선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함으로 핵 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미국은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해줬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고 사실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고 수교를 맺었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드나들 수 있고 북한은 핵 개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응?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전쟁주의자들과 이 펜타곤의 전쟁주의자들 유대계 이 무기 사업상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군수복합체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거대 유대 자본들이 시기가 되면 전쟁을 일으켜야만 군산복합체의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은 못하더라도 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장시켜갖고 무기를 엄청나게 팔아먹을 거고 결국은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쟁 중동에서 전쟁을 하면서 사실상 전쟁을 재래식 무기를 걷다가 다 팔아먹고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권이 바뀌니까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의 어떤 똘박 정권에서는 재래식 무기도 팔아쳐먹기 좋아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드러나고 나서 사실 민주정부 투명한 정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한마디로 고무를 팔아먹을 수는 없는 시대가 되니까 최첨단 무기라도 사실상 미국에서는 A급이 아닌 B급 무기라도 팔아먹으려는 게 지금 트럼프의 장사 속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봐. 미국이 저렇게 북한을 향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계속 위협을 하고 북한도 어떤 그 외무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건 뭐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전 세계에다 대고 우리는 싸움할 마음은 없다는 거야. 우리는 말싸움을 하는 것이지 군사적으로 싸움할 마음은 없다라는 것을 사실 세계에다가 천명하는 거야. 진짜 전쟁을 하면요 누가 먼저 선빵 날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진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소리 없이 해요. 지금 이렇게 서로 먼저 니네가 선전포고한 거다 뭐 이렇게 계속하는 거는 우린 세계적으로 전쟁할 마음이 서로 없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 철원 총기 사고 몰라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그 얘기도 좀 할게요. 예, 다음 달 16일, 10월 16일이면 박근혜의 구속 1차, 1심 구속 만기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박근혜가 이제 좆된 거죠. 예, 검찰이 추가 영장 청구를 발부를 법원에다 신청을 했죠. 이거 뭐냐면 SK 뇌물 사건을 비롯해서 박근혜가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추가 증인들도 많고 그래서 10월 16일 이전에는 재판이 1심이 종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검찰이 추석 전에 미리 법원에다 영장 청구를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과연 박근혜의 이거는 영장 청구를 신청해도 재판부가 6개월 동안은 재판부가 6개월 동안은 직권으로 박근혜 구속을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재판부가 박근혜는 직권으로 6개월 연장시킬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걱정 안 하셔도 박근혜 구속 상태에서 1심 치를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국정원 문건 이거 좀 얘기 좀 할게요.